안녕하세요. 네임이스입니다. 오늘은 킹 오브 99 주인공 팀으로 해야죠. 주인공 팀인데 케인은 좀 너무 꾸려요. 패급이에요. 거의 뭐 선딜 길고 기술 쓰는데 무슨 버퍼링 걸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인공 맞나 이 생각으로 주인공이 어떻게 패급같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데니마루. 어느 시리즈에서도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간니마루라고 부르거든요. 이래서 좋아요. 캐리해주는 건 우리 데니마루 뿐이에요. 여기 주인공 팀 서열로 치면 데니마루가 1위야. 꼴등은 케이. 선딜 후딜 때문에 그래도 맥시마는 파워가 좋으니까 느리긴 하지만 그 파워는 거의 다이몬 고로급이에요. 우리 장관씨 짤짤이도 써줘야지. 맞다 박치기 철도 있어. 되게 아픈데 와 말도 안 돼. 저걸 간파했다고? 그래서 꼴통하고 있어. 핵펀치 핵펀치 뭐요? 아이 파워만 좋지. 우리 신고가 해결해줘야지. 우리 신고가 다 잡아줘야 돼. 전사범이 천국의 계단이라 불리죠. 내가 저거 저 긴가판 건데 긴가판 거를 뺏어갔어. 파티 98때는 이게 됐는데 이 너프 됐어요. 99와서 99와서 그 몇몇 기술들이 아니어져. 원래 이어진 전 시리즈에서는 뭐 이어지던지 99가 이게 문제. 이게 잽잽 으아! 설마 지는 거야? 잘 갔나. 우리 신고쿤님 좋지. 아 얘가 제대로 료 얘 총각이었을 때 진짜 많이 털렸어 얘한테. 거의 진입장벽이래. 아니 높은 벽이에요 어렸을 때. 어렸을 때 얘한테 엄청 틀려서 집에 그냥 왔죠. 동호위권 애들이 까다로워요.
내가 잡아주지. 배가 터지겠는데. 저 무렵에 이렇게 하는. 라이오겐. 난 라이토겐이야. 코가 세기 때문이지. 아버지다. 두 남매 아버지. 남매 아버지죠. 아버지가 등장했다. 왜 길을 모으시지? 금강불개 하시나? 나에겐 베니마루가 첫바지. 베니마루가 좋기 때문에 간니마루라서. 이 켄수가 장풍을 못 써요. 지구에서 원래 막 적크다야 막 그걸 쓰는데 99에선 못 써요. 그래서 타격 켄수라고 부르죠. 아테나 이거나 가시고 잘 가시고. 이 꼬만 얘가 은근 짜증나. 이 꼬마가 진짜 짜증나는데. 잘가. 아, 나 저 카스미가 제일 짜증나. 여격과 팀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녀석이 저 뭐냐 카스미예요. 쟤한테 반격 엄청 당해가지고 가장 위험 인물이 카스미. 사무라이촌. 이놈 스트라이크. 얘가 진짜 좋나. 여격과 팀 중에서 가장 위험 인물. 저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미리 저 가까이 가면 저렇게 돼. 잘가. 얘 만두소녀. 잘가 마리. 과장님 1페이즈 그냥 이렇게 해야 돼. 따따따 안 따. 이게 다야 정상이지. 혼잡스러. 이 페이지는 진짜 돈 내야지만 엄청 써요. 저렇게 깜짝이야. 그렇지, 나 좀 좋아.
와, 다리 되게 유연하네. 맞서 싸워줄. 에이 진짜 설마 내가 잡히냐? 컨덴시만 누가 써야 되니? 컨덴시 겁나 써야 되는 콘덴시 조심해야 돼. 언제 좁혀 날라지 몰라. 어 잡힌다니까 또. 봐봐 저거 쓴다니까. 땡큐. 아주 고마워. 어우 잘못했으면 죽었다 진짜. 어? 뭔가 느껴 먹어. 켜네? 우리 켜가 부스로 나오지. 와 이게 오열하는 우리 신곡은 이렇게도 되지. 워리야 스타킹. 아! 그거 냈어. 아 맞아 KO 쿄 저렇게 등 저렇게 나오죠. 자락하세. 샤라. 아. 일본. 우리 일본 팀의 영원한 동료. 너의 정신을 깨워주겠어. 정신 좀 차려라. 이제 문 내려고 문 닫았어요.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난 내 맘대로 할 거야. 복수하겠어. 이제 둘이 도망쳐요. 두 명 갖다 버리고 지들끼리 탈출해. 이제 둘만 남았네. 그렇게 둘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막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백발? 백발 정도 버틸 수 있겠다. 사이보그는 다 저런 거구나. 근데 데니만 머리를 내릴 때가 멋있는데? 빗자루 머리보다?
초 제자를 챙겨주는 아주 멋있는 대인배네요. 진짜 대인배다 대인배. 우리 K 장갑이 달아버렸네. 완충창이 됐다. 이제 불꽃 이제 제어가 안 되나 보다. 자, 이걸로 마칠게요.